안녕하세요, 특전 비더입니다. 오늘은 힙스러스트 머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힙스러스트 머신은 알다시피 이 고관절 패턴이 힙인지를 이용한 이 동작인데, 혹시나 이런 이제 힙스러스트 머신이 있으시면은 이 머신으로 하시면 되고, 이 머신이 없다면은 벤치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조금 이따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런 이제 힙스러스트가 있다는 가정하에 여기 이제 앉는 거죠. 앉은 상태에서 이 발바닥 패드가 보이죠? 처음에는 최대한 좀 가깝게 두는 게 좋습니다. 가깝게 둔 상태에서 발가락에 힘을 주지 말고 발날이랑 뒤꿈치에 이제 이 바닥을 밀어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여기 보이신 것처럼 이 등받이 패드가 보이죠? 이 등받이 패드에 날개뼈가 최대한 밑에 붙어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너무 올라가시면 안 돼요. 그러니까 이제 발판을 밀면서 내 몸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등은 고정시키고 내 몸을 고정시키고 바닥을 밀고 엉덩이를 위로 드는 겁니다. 그렇죠? 위로 드는 느낌. 미는 느낌이 아니고 엉덩이를 위로 드는 느낌이에요. 이게 좀 어렵긴 한데 하나씩 다시 알려드릴게요. 일단은 등을 고정시키고 이 날개뼈를 이제 딱 최대한 이 패드 가까운 부분 됐죠? 올라가면 안됩니다. 바로 밑에, 그리고 얘도 최대한 밑에 된 상태에서 약간 어느정도 골반을 앞으로 만들고 가슴을 열고 일단은 드는 게 중요합니다. 들었을 때 보여드릴게요. 쭉 들었을 때 이 정도 자세 나오겠죠? 이때 이제 무릎을 열면서 엉덩이를 끝까지 들어서 한번 잠궈 보겠습니다. 꾹! 이때 무릎 열고 엉덩이 꽉 잠겼죠? 이때 이제 배 호흡을 채우고 가슴을 열어서 등을 잡아요. 잡은 상태에서 여기서 버티고 골반을 앞으로 만든다는 느낌으로 해서 얘가 내려오고 꾹 내려오고 다시 꾹 잡고. 이때 이제 이 고관절 잠그는 게 안 되면 또 이제 허리를 이렇게 들거든요. 허리를 드는 게 아니고 엉덩이를 꾹 뒤로 말면서 잠그고 다시 골반 앞으로 만들면서 접어주고 꾹 잠그고.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바닥을 밀어서 위로 상체가 올라가면 안됩니다. 바닥을 밀면서 엉덩이만 위로 올려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고 이 고개가 많이 아프신, 목이 많이 아프신 분들 많은데 그 이유는 이제 바닥을 밀 때 나도 모르게 턱을 너무 맥백킹해서 턱을 너무 당기는 거죠. 데드리프트 할 때랑 똑같거든요. 턱을 너무 당기고 있으면은 오히려 이 부담이 목에 가버려요. 이제 턱의 부담도 빼고 엉덩이를 든다는 느낌으로 강하게 주겠지만 그랬을 때도 계속 고개가 아프다면 처음에는 아직은 엉덩이 힘 주는 게 약한 거니까 처음에 고개를 살짝 대고 하다가 나중에 엉덩이에 내가 인지가 강해졌을 때 그때는 고개를 살짝 앞을 보고 고개가 자연스럽게 따라가게끔 연습한다,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발 대고 등받이 패드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어느 정도 호흡 채운 상태 여기서 쭉 들겠습니다. 그리고 등 고정시키고 채우고 고관절이 빠지는 느낌에서 무릎 살짝 들어오면서 내려갈 거죠. 이때도 골반을 데드리프트 할 때처럼 앞으로 전방으로 잘 돌리면은 여기서도 엉덩이 늘어난 느낌이 받아요. 만약 고관절 굴곡 접는 느낌에서 인지가 잘 되어 있다면 여기서 걸리거든요. 그대로 끄는 거죠. 쭉 내려왔을 때 아직 엉덩이 자극이 없다 하면은 전에 이제 영상들 마찬가지로 아직은 고관절 굴곡이 이 고관절 패턴만이 아닌 약간 이제 다른 부분을 좀 세고 있는 거죠. 아직 그리고 인지가 안 돼 있을 수도 있고. 그렇다 해서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면서 호흡 그리고 엉덩이 느낌 그리고 몸통 가슴 열린 정도랑 등을 고정시킨 정도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하나씩 해보시면서 엉덩이 자극을 찾아간다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은 아까 해봤던 이제 힙스러스트 머신 동작을 이 벤치를 이용한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느 정도 쭉 여기서 쭈그라는 상태에서 끝에 거의 날개뼈만 됐다고 가정했을 때 팔에 힘을 빼야 돼요. 긴장을 풀고 발을 약간 스쿼트 정도로 골반 너비를 편하게 쓴 상태에서 발끝은 살짝 사선 이 상태에서 등을 어느 정도 모으고 골반 빠진 상태에서 아까처럼 똑같습니다.
뒤꿈치하고 발날, 발가락에 힘을 주면 안 됩니다. 종아리 많이 뺏기겠죠? 어느 정도 딱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엉덩이 드는 거죠. 들었을 때, 아까처럼 똑같이 등을 견고하게 모으고, 날개뼈는 더 올라가지 않게 고정. 엉덩이 꽉 쥐고, 배 호흡 쉬는 거죠. 그리고 아까처럼 골반이 앞으로 말리면서, 전방용사 그대로 내려가고, 다시 끄고. 나중에 되면 고개 따라가는 거죠. 이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가능하면은 바벨도 얹고 저기 이제 힙스러스트 머신은 무게를 추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런 식으로 힙스러스트 머신도 해봤는데 아직은 목도 아프고 뭐 엉덩이 자극도 안 오고 이러신 분들 많을 겁니다. 그럼 아직은 이게 레벨로 따지면 조금 높을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럼 좀 낮은 단계인 땅에서 완전 땅에서 누워서 발 지지에서 엉덩이 들어올리는 힙 브릿지 동작이나 조금 더 가벼운 동작들을 하고 이 동작으로 넘어오는 거 추천드립니다. 아직은 이 힙브릿지도 안 되는 동작, 땅에서도 안 되는데 여기서 막 하려 해도 막 허리 아프고 막 목 아파서 못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시거든요. 그런 분들은 천천히 이제 우리가 이제 갓난아기 때 태어나자마자 막 갑자기 뛰거나 그러지 않잖아요. 우리가 뭐 기다가 약간 일어나고 걷고 뛰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똑같아요. 안 되는 게 틀린 게 아니고 자연스러운 거다 보니까 누워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벤치로도 해보고 무게 추가해보기도 하고 조금씩 내 몸을 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이 고관절 패턴인 이 힙 스러스트 이 머신과 힙 브릿지 뭐 이런 동작들도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이제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특전비디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